자, 그럼 또 기초 한문문법 공부합시다. 오늘은 어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의문사가 들어있는 의문문을 공부할 때, 그래, 편한 안이 어찌 안으로 사용돼가지고 어찌, 뭐, 어디, 어느 등등으로 사용되는데, 그 예문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내가 입에서 거기 수능 한문을 들으니까, 위에 들었는데, 거기, 강의하시는 선생님께서 어찌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아, 그럼 우리도 이거 한번 해보자 해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어찌의 대표적인 것은 어찌 기가 되겠습니다. 어찌 기, 그 다음에 이제 어찌 하. 그래, 이것은 뭐, 어찌 또는 무슨, 무엇, 이런 것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어찌 은, 어조사 이것도 어찌로 한번 사용되고, 그 다음에 편한 안이 이제 어찌 안으로 사용되는 경우 오늘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한 명도 이제 뭐랄까, 차라리 명으로도 사용되지만, 예를 들어 뭐, 박재상이 거기 일본 외항한테 거기 뭐랄까, 두 왕자들을 이제, 두 왕자, 그렇죠. 한 왕자는 그걸 빼내오고 구출시키고 자신이 죽을 때 뭐랄까, 차라리 계림의 뭐가, 뭐, 되다 할 때, 그것도 차라리 명인데, 요것은 이제 어찌 명으로 사용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어찌기가 대표적인 게 되겠습니다. 어찌에 가면 어찌기가 있지만 다른 것들도 어찌로 많이 쓰이는데 오늘은 편한 안이 어찌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 좀 보겠습니다. 1. 자, 자장 안지요. 이거 자주 나오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장. 그대는 장차 어디로 가려는가? 이때 장수장은 장차장 부사로 해석하고 편한 안은 그래 뭐랄까 어찌 안으로 해석해서 어찌는 어찌 어디 어느 다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군장 안지요. 이것은 지난번에 봤기 때문에 그래. 임금님께서는 장차 어디로 가시렵니까? 자, 이번에 아안 적기 의리오. 그래. 아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자, 여기서 맞을 적 그래. 맞을 적안 맞을 적 이것은 갈 적으로도 해석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기 그래, 나는 또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그래, 3번은 내가 예전에 이제 이야기 들으니까, 그래, 장자하고 장자의 친구 혜자가, 그래, 물가를 거닐다가 뛰어노는 그 물고기를 보았답니다. 그래서 장자가 하는 말이, 저 물고기들은 참 즐겁겠구나, 하니까 혜자가 하는 말이, 그대는, 물고기가 아니면서 어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안단 말인가? 이렇게 했답니다. 그게 바로 혜자왈, 혜자가 말하기를 자 비어인데, 그대는 물고기가 아닌데, 안지 어지럽고 하니, 어찌 안, 어찌 알겠는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이런 식으로, 안 다음에는, 그래, 지가 잘 나오겠습니다. 안지. 아, 여기 있구나. 그래, 안지. 그래, 어찌 보면 알겠는가? 아, 안지. 그러자 장자는 이제, 그래, 그대는 내가 아니면서 어찌 내가 저 물고기의 즐거움을 모른다고 말하는가? 이렇게 이제 했답니다. 그러자 혜자가 하는 말이, 그래, 내가 자네가 아니라서 자네의 마음을 모르듯이, 자네도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고기의 마음을 모르지 않는 게 당연하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대답했답니다. 그러자 또 장자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다 하는데, 그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보통 우리가 이제 남의 마음을 아는 것에 타심통, 그런 심통력이 있다면 그 타심통이라 한다는데, 그래, 깊은 산매에 든 사람 수행자는, 그래, 남의 마음을 아는 타심통이 있다 합니다. 그래, 누가 산매에 든 마음이라면 산매에 든 마음이라고, 산매에 들지 않은 마음이라면 산매에 들지 않은 마음이라고,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면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면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 안다 합니다. 타심통. 자, 4번. 부귀자 안감 교인이리요. 부유하고 귀한 사람이 이때도 어찌 안 어찌 그래 감이 감 나오면은 아 이때는 대체로 다 어찌로 해석되겠습니다. 어찌 감이 교만하리요 남에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안왕이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 어디를 간들 그래 어디를 간들 부득 득은 어들득은 뭐할수 있다 빈천이리요 빈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빈어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힌트, 그거, 이제, 약간 더 완전한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효, 봉구하니, 예, 올빼미 효, 그 다음에, 만날 봉, 비둘기 구. 올빼미가 비둘기를 만났다, 그래. 구왈, 비둘기가 말하기를, 자장 안지요. 그대는 장차 어디로 가려는가. 자, 아, 안,
듣기의 리오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그 다음에 해자왈 됐고, 4번 됐고, 5번 됐고. 그러면 참고 읽어 보겠습니다. 군장 앉이 있고, 이게 나오는 예문 되겠습니다. 통감 진료에 나온답니다. 자, 좌우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금일에 음주라 하고, 오늘 술을 마셔서 즐겁고 천우우하니 하늘 또한 비가 오니 군장 안지 있고 임금님께서는 장차 어디로 가시려 하십니까? 문우가 말하기를 오여우인 나와 우인이 이때 이제 여가 바로 이제 머무와로 해석된 경우 되겠습니다. 그래 머무와 예, 나와 우인이 기약할기 사냥력 그래 사냥하기로 기약했더니 수락이나 비록 즐거우나 기가 무일회 기제야 하고 어찌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 어찌 가는 할수 있다. 그다음에 무가 나왔음이나 가 다음에는 이제 동사가 와야 되니까 무를 무시하다로 해석하겠습니다. 일회기 한번 만나기로 기약한 것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하고 내왕하여 이에 가서 신자 파지하다 몸소 스스로 파하였다 그 약속을. 자, 그래서 6번 또 보겠습니다. 사고 무족이라 자 안능 위지족이리오 이게 바로 이제 사족이라는 그 고사성에서 나오는 말이라 한답니다. 그래 뱀은 이때 구들고는 본디고로 해석하겠습니다. 부사로 뱀은 본디 발이 없다 자안 그대는 어찌하여 능할 수 있다 위 뭐뭐하다 만들다 지족 이때 이제 지족 이거 해석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좀 어려웠습니다. 보통 이제 지는 다음에 명사가 와가지고 뭐뭐의 이런 식으로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의 이렇게 했는데 또는 이제 여기에 대명사로서 제일 마지막에 와서 대명사 역할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것의 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은 아주 이게 좀 어렵겠습니다. 그것의 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위는 뭐 만들다 하다 요수는 이제 사족이니까 땅에 뱀 그린 기라서 그래 그것의 발을 그리다 이렇게 뱀은 발이 없는데 그들은 어찌 그래 그 뱀의 발을 그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사불피 그래 죽음도 피하지 않는데 치주 치는 술잔치라 한답니다. 그래 치주 그래 그래서 합쳐서 한잔 술을 안족사리요 그래 어찌 안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족은 여기서는 할수 있다로 뭐 해석한답니다. 그래, 사용할 사 어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있으리요. 그 다음에, 피, 적이 또는 저 사람, 뭐, 저들, 하면 되겠습니다. 안지, 어찌 알겠는가? 이런 식으로, 안 다음에 지가 나오면은, 그리고 또 이게 잘 나오겠습니다. 그래. 어찌 알겠는가? 뭐 이런 것을, 그래. 저들이 어찌 알겠는가? 이래란 것을, 뭐가, 금일, 오늘날, 고량지, 연미,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그래, 기름지고 맛있는 연한 음식을 먹는 것이란 말이 없어도 그냥 그런 식으로 넣어서 해석한답니다. 먹는 것이 내 이에 전세, 곧 지난날, 추소, 거칠 추 승길소, 지난날 거친 음식을 살, 즉, 또 의조사여 또는 그런가요? 많이 먹기 때문임을. 자, 그 다음에 35회 2 보겠습니다. 적공지탑이 기해오와, 이것은 뭐라 많이 나오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 공전탑이 어찌 무너지겠는가 할 때, 적공지탑이 헐회. 그다음에 하불의 중구호와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중구 여러 사람들의 입을. 그다음에 이제 맹자왈 시은덕 위 대장부리오 이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시 이것은 또는 이 사람이 어찌 덕은 뭐할수 있다 위 대다 대장부가 될수 있겠습니까 있겠는가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해위 후와 오 어찌해 이건 어찌해 되겠습니다 위는 합쳐서 어찌하여로 하면 되겠습니다 후는 뒤로 하다 그러기는 아는 우리들을 어찌하여 우리 뒤로 하십니까 우리들을 자, 그 예문 한번더 보겠습니다 4번의 힌트에서 탕이 시정을 탕왕께서 첫 번째 정벌을 다시 탕이 시정을 자갈제하사 탕임금님이 정벌을 시작할 때 갈라로부터 시작하셔서 이때 시를 제는 비로소 제로 해석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시작하도록
11정이 무적어 천하하니 11개국을 정벌하셨는데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었다. 동면이 정의의 서의원함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겠습니다. 동쪽을 향하여 정벌하며 서쪽을 앙케가 원망하며 남면이 정의의 북적원하여 남쪽을 향하여 정벌하며 북쪽을 앙케가 원망하여 이때 남면은 향할 면으로 해석한답니다. 향할 면. 그래서 이제 그런 오랑캐들이 왈 말하기를 해위 후하오 하여 어찌하여 우리들을 뒤로 하십니까? 즉 지금 이제 뭐랄까 폭군한테 이렇게 학쟁을 당하고 있어서 빨리 오셔서 그 폭군을 몰아내시고 우리들을 뭐랄까 편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그래 우리들부터 먼저 오시지 않고 왜 우리들을 뒤로 하십니까? 이렇게 했답니다. 민지 망지가 백성들이 탕왕을 바라는 것이 약 뭐뭐 같이 하다 대한지 망우야 하여 큰 가뭄에 비를 바라는 같이 하여 귀시자 불지하며 전쟁 중인데도 시장에 가는 자들이 발길을 멈추지 않고 운자 불변이언을 김매는 자들은 독려하지 않았다. 그게 바로 운자 주기군 조기민 하신데 즉 탕왕께서는 포악한 군주를 주벌하고 백성들을 위로하셨기 때문이다. 이때 이제 주기군 조기민 이것도 유명한 말이라고 한답니다. 줄이면은 주군 조민. 아 그래 포악한 군주를 주벌하고 그래 또 이제 뭐랄까 백성을 위로한다 할때 줄이면은 주군 조민 되겠습니다. 자, 5번 이제 영무 불평지심호와 이것은 거기 황희정승 거기 뭐소두 마리 그한그 나오겠습니다. 그래 어찌 불평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편한 영이 어찌 영으로 사용된 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불기 호불기는 이때 오랑캐 호지만 그래 음문에서는 이것을 대호라고 이렇게 또 이제 했는데 이것이 이제 어찌 호로 사용되겠습니다. 그래 호불기호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 도현명의 기거래사에 나온다는 말을 한답니다. 그래 기거래하여 돌아가자 전원장무하니 전원이 장차 황폐하려 하니 거칠무 호불기호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다음 7번에 비부 붙을부 그래 무엇에 붙지 않는다면 청운지사 청운의 뜻을 이룬 선비에게 붙지 않는다면 오는 그래 이때 악할 악을 오로 해석한다 합니다. 그래 어찌 오로 오능 능은 할수 있다. 오능 시우 후세제 어찌 후세에 명성을 남길 수 있겠는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번에 못했던 어찌에 대해서 한번 이제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 고생 많으십니다.